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지금도 시청하고 계시는 거죠? 자, 2시간 동안 계속해서 TV 고정하시면서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가 알찬 내용들 들려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접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연락 주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종목 신청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실시간으로 저희 함께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목요일입니다. 1부에서는 우선 세문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에이주 시스템 스타와 함께하는 증권스쿨 코너,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 궁금증들 추가적으로 더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증 받을 거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방송 보시면서라도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넘어가고 있네요. 5초, 6초, 막 7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 통해서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가장 먼저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는 역시나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건데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만 저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지급해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선물도 풀어보시고 퀴즈까지 풀어보는 시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선물도 챙겨가셔야죠.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고 계시는지 확인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려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민님께서 어제 상담 못 받았어요. 골드퍼시픽 언제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절을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골드퍼시픽 김영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아마 가장 먼저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키티님 방송 보며 위로 받으려 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키티님 오늘 그렇습니다. 시장 또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1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 불안한데요. 그래도 산타랠리를 저희가 또 희망을 걸어봐야겠죠. 앞으로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계속 톡스타 시청하시면서 우리 스타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멍멍님, 사랑하는 민맥님, 멍멍이 출첵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멍멍님, 사랑하는 멍멍님, 오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출석체크 감사해요. 우리 멍멍님,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 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재님, 오늘도 이쁘셔요 라고 해주셨어요. 준호님, 요즘에 천연가스 거래하시나요?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칭찬 뭐든지 전 달게 받으니까요.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실복구님께서 오늘 오셨네요. 어제도 오셨던 것 같은데 이뻐요 라고 해주셨어요. 손실복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쁘다는 말 제일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목요일도 여러분들 궁금증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한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 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봉수 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세븐의스타 분들 공개해 주셨고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봉초 선생 스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리 스타님의 안부를 묻기 전에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 매도세, 참 불안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스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이죠. 역시 뭐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의 흐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코스닥은 결국 그 종속된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코스피가 하락한다고 봤을 때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이 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코스닥의 흐름이나 코스피의 흐름이나 향후에도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하락을 대비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봉춘 선생 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증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많은 연락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박노조 스타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님. 네. 자, 스타님,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내려갈 그런 구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요. 사실상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예전에 한번 그 하락장, 큰 하락장이 있었을 때 한번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0일 이평선을 한번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또 다시 한번 깨고 들어 올린 상황이거든요. 자, 10월 달에 큰 하락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박스 구간을 20일 이평선을 계속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물량을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반등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박스권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20일 이평선을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시에 종가로 크게 깨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큰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선물, 다우 지수 전부 다 전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저점을 거기 부분까지 지금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면 또 다시 한번 크게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S&P 500 지수 선물하고 나스닥 500, 그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는 S&P는 2500선대,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6250선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30선과 2110선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텐데 아까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내려간다면은 2030선 이탈 시에는 19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하고 750선대가 박스권인데 이 더 내려가서 615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박노주 스타께서 좀 풀어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근심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들고 계신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LG 시스템 스타 인사 나눠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까지 본격적인 쇼핑 시즌을 맞게 되는데요. 이 연말 소비 시즌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스타님 의견 듣고 싶거든요. 네, 사실 추수감사절이랑 블랙 프라이데이가 매출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줄 때는 사실 평균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 플러스를 내줄 거라고 감안을 하고선 이미 선 투자를 해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나오더라도 공격적인 상승세 추가적으로 한 뭐 1% 이내에 추가적인 상승세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뒤에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쇼크가 나와버릴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와버릴 경우에는 반대로 급락으로 확 전환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차트상에서는 이미 한 50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갈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게임인 만큼 오히려 손실 가능 리스크가 더 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기보다는 국내장에서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코스닥 대비 지금 코스피 모멘텀이 좀 강하게 미국장 대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분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내장에서는 기관들이 좀 받쳐주면서 그래도 이번에 나스닥의 신저가 깼는데 그거를 똑같이 안 내려가고 버텨주고 있죠 아직까지. 이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반대로 추후에 나스닥을 따라잡으려고 급락세로 확 전환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증시장에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장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빼시고 선물장이나 기타 매도장으로 좀 돌리시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와 함께 좀 선물장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아직도 선물에 대해서 매매를 좀 선뜻 나서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LG 시스템 스타의 개인 톡방에서 어떤 궁금증이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좀 접수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LG 시스템 스타의 톡방에서 또 선물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궁금증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 로 주셨다고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예, 네, 아유. 이름을 잘 몰라. 근데 잘 하시는 분이 다 계시네. 뭐 그 옆에 앞에 앉으신 분이요. 네, 좀 전에 인사 나눴던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 맞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확인할게요. 네. 유한타 증권 4,537원에 40% 맞으시고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머니? 원금까지 올라올 건지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런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못 올라오면 도중에 어디께서 잘라야 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아유, 지금. 뵙게 돼서 4,500...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4,537원에 매수하셨는데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건가요? 올해 올봄에요. 아, 올봄에 매수하셨고요. 네. 지금 차트가 좀 많이 떨어지셨는데 거의 뭐 50% 가까운 손절가까지 내려가셨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대만 쪽에 인수되고 나서 사실 매출 회복 아직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모멘텀은 원래는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네. 지금 보시면 분기 매출도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유한타가 어디까지 매출을 상승시킬 수가 있느냐 이걸 보시면은 사실 지금 증권사 판도 안에서도 지금 주식 영역 파트를 유한타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뺏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한 2년 전에 기존에 매출 바닥을 찍다가 다시 회복한 정도지 그 이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을 전고점보다 높이 보실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 네, 미리 얘기를 네.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선물 파트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이번에 하나금융투자 사태 있고 나서 그 물량들을 네. 좀 뺏어왔을 텐데 사실상 이번에 1, 2분기부터 지금 3분기까지 매출 현황 보시면은 그거를 못 뺏어왔습니다. 네, 사실 아.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걸 못 뺏어왔고요. 유한타는 또 네. 더군다나 해외 선물 플랫폼 자체 시스템도 그냥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들 약점을 잘 모르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 매출이 공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좀 버리고 전고점 전에 청산하시겠다라는 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대응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네, 2,950원. 네. 네, 기존에 얼마요? 계속해서 저점에서 2,950원에서 네. 외국인들 순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저점 잡고선 손절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단기 저항선이 지금 현재 7,300원, 3,700원, 네, 3,700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3,700원에서 1차 청산 네. 반드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까지 끌고 가실 때는 좀 구간이 길기 때문에 원래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살짝 윕니다. 지금 네. 4,670원. 네, 여기서 지금 2차 목표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이상을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여기서 호가 블록을 딱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까지 올라오셨을 때 2차 청산으로 익시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 네네. 1차에서 3,700원에 그 매도 할래요. 네네. 아, 그렇게 해도 되죠? 네네. 그렇게 청산하시고 종목 바꾸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매출 그래. 성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유한타 증권까지 상담을 우선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별똑방에 접수해주신 분이죠. 오늘은 상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김영민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봉투 선생 스타프로 종목은 골드퍼시픽 6,530원에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하면 언제쯤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주가가 1,000원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스타님.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6,5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7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시장의 흐름이 좋고 그리고 기업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본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를 해서 대응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시장 흐름도 좋지 않고요. 시장은 더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낮죠.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로 조금 보시면은 6,5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 뭐 보이지가 않죠. 6,530원.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비중이 작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매매 습관도 잘못됐고요. 대응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본전 근처까지 다시 올 수는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굉장히 큰 어떤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을 차라리 해주시는 게 그냥 낫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간다 그랬을 때는 중기적으로 홀딩하면서 최대한 반등했을 때 좀 끌고 가서 대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뭔가 큰 호재가 발생하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 어느 정도 뭐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짧게 정리를 해주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면은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도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낙폭이 너무 큽니다. 손실이 너무 크고 그리고 비중이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좀 끌고 가보시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님의 종목 봐드렸어요. 오늘 상담 도와드리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김영민님 이외에도 이렇게 손실이 크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엠코르셋, 우리 6685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박노주 스타 앞으로 연락 주셨어요. 만 200원에 매수했고요. 4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만 원이 이제 터치를 하나 했더니 또 다시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만 원 돌파 언제쯤 가능해 보일까요? 네, 일단은 그 엠코르셋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아쉬운 편이고요. 일단은 중국 언더웨어 시장에 진출을 지금 했는데, 사실상 좀 장기적인 트렌드로 볼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 중국 언더웨어 시장이 2021년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전망 자체가 연 8% 성장은 뭐 보여줄 것이다라는 뭐 일단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도 온라인 구매가 특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앵커레스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일단 이 온라인 몰에 10개 정도 입점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대가 전망이 이제 뭐 그때까지는 좋아 보이지만 당장에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가 없다는 게 좀 약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3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하고 특히나 11월 19일 날 다시 만 원대를 넘어섰는데 그때가 21일평선 이 부분대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됐었어야 됐어요. 지지가 됐었으면 다시 10,300원 정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쭉 들어올린다면 11,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깨고 21일평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세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코스닥하고 코스피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 흐름을 좀 따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인 트렌드로 나쁘진 않지만 아까 뭐 소개 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후에 또 이 뭐 산타랠리나 뭐 일단 이 연말 시즌에 약간 뭐 좀 또 반등하겠죠. 이 지나면 또 내년부터 또 또 많이 빠지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이슈로 가려면 일단 그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오늘도 뭐 3만 3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실 수 있으면 손절을 지금 해주시고 기다렸다가 한 대략 8,000원 정도 이하까지 기다리셨다가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손절 당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부분적으로 손절을 해주신 다음에 8,000원 이하 정도로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또 물량을 또 사서 채우는 평단가를 좀 낮춰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후 좀 약간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네, 좀 그렇게 일단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네, M코레셋에 대한 상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우선은 별톡방부터 체크해보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볼게요. 자, 우리 키티님의 또 말씀을 봐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쁘세요 이라고 해주셨어요. 키트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복구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접수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하부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저도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접수 빨리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홀로서기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 남겨주셨고요. 취우님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취우님은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톡방 통해서도 많은 글들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갈게요. 자, 홀로서기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LG 시스템 스타 프로 아모레퍼시픽을 오늘 입성했습니다. 15만 8,500원에 15% 들어갔어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오늘 네네. 잘 들어가신 걸까요? 사실 저는 저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절대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가 매수에서 딱 들어가셨을 때 이게 최저점인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실 부분이 있고 사실 가치평가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하시더라도 공매도 때려서 내려가면 끝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물량만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을 던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만큼 절대로 좋은 매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이제 바닥권을 그리더라도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려면은 차라리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딱 아래에서 저점 매수 해주고선 강매수 물량을 전부 다 쭉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좋을 텐데 지금 보시면 개인 보유 물량들만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늘어난 만큼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 청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럼 상승하는데도 지금 올해 하락했던 기간만큼의 또 추가적인 상승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좀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적어도 이 종목은 만약에 정말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데 거의 1년 넘게는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그 부분이 있다는 거 먼저 인지를 드리고. 근데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이 왜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였느냐. 일단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렇죠?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동안에 아모레퍼시픽이 딱 재무관리 한 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리스크 있게 재무를 막 공격적으로 어딘가에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부분적으로 투자 금액은 있었지만 일단 순이익은 남겨두는 선 안에서 자본 총계 계속 쌓아가면서 부채 부분 탕감시키고 본인들 자본을 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화를 준비를 해두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도 공격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아직 3년 연속으로 매출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해 그리고 내년도 매출까지 상승 터닝을 해줘야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이제부터 쌓아가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공격적인 상승을 보시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지금 청산 목표가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에 지금 저점 기준으로 짧게만 잡고 가겠습니다. 사실 전 최저점 플레이는 좋아하지 않는데, 들어가시더라도 약반등을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약반등이 깨지는 순간에 바로 털어버리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8만 원, 2차 목표가는 27만 원 드릴 텐데, 사실 27만 원까지 올려면은 최소 반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에서 상당 물량 털어버리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홀로서기님의 아모레퍼시픽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똑방에서 접수된 종목으로 상담 이어갈게요. 자, 지금 보니까 톡스타 별똑방에 우리님께서 접속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홀로서기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홀로서기님 좀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요, 손실복구님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봉추 선생 스타프로 22,500원에 25% 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일단 지금 손실권인데요. 마이너스 22%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면 마이너스 15%에 적당히 정리하십시오. 19,000원을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사실 반등 가능성이 약간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22,500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죠. 이전에 완전히 끝났어요. 고점 이후에 쭉 밀렸죠. 그리고 자, 완벽하게 이제 밀리기 시작했던 게 1월 이후에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수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러다가 6월에 지수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고요. 10월에 다시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반등이 나왔는데 낙폭이 워낙 과해서 나오는 단기 반등 정도였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완전히 좀 끝난 흐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단기 반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하면은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수가 다시 꺾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가지 않았었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과거의 실적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좋아지기 전까지 좀 어렵습니다. LCD 쪽에서는 어렵고요. OLED 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에 강하게 반등할 만한 뭔가 모멘텀은 없죠.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수급을 보면 추세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우량주를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가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상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하면은 짧게 좀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다시 꺾이면 결국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밀린다는 건 지수가 완전히 밀리거나 종목 자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죠. 차라리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갔을 때는 손실이 결국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말고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매매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종목이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따라잡는 이런 흐름들은 안 좋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면은 한번 이렇게 물렸을 때는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하시는 습관 들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락했을 때 손절 짧게 하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매수를 좀 낮은 가격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항상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복구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갑자기 퀴즈 내드려서 놀라셨죠? 자, 문제 잘 살펴보세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브런치족, 2번 체리피커, 3번 코피스족.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2부에서는 정말 쉽게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008 2번으로 정답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박문환. 박노주 스타요. 예. 네, 종목은 CJ 프레시웨이 맞으시고요. 예, 예. 21,7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맞으신가요? 예, 예, 예. 네, 지금 약간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 좀 매도를 해야지 수익 실현을 잘 했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예.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 보세요. 예,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우, 예. 그 바닥에서 굉장히 매수 잘 하셨어요. 거의 바닥 부분인데요, 예. 가격이. 예. 일단 수익 그래도 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내주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CJ 프레시웨이는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예. CJ 그룹 계열 뭐 식자재 그 일단 유통 업체인데 뭐 주방 소모품이나 뭐 식당에서 쓰이는 뭐 기기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지금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줄었는데 사실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선방을 한 거고요. 이 정도는 선방을 한 거고 4분기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실적이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를 좀 들어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좀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수급입니다. 외인 쪽에서 뭐 이틀간 뭐 순매도구 수급이 나왔지만 그동안의 순매수 수급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외인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일단 누적으로 일단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지금 뭐 수급이 그렇게 많이 안 좋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매도하는 수급을 주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외인 쪽에서 좀 끌어올리는 흐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어요. 과도하게 빠진 만큼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이격을 또 줄여줘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지금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그 20일 이평선을 종가로 돌파한다면 오늘 지지를 해줬어요. 예. 지지를 해줬다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 현재 부근대 지금 2300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지지 한 달 다시 한번 상승으로 끌어올리기가 좀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자체는 제가 봤었을 때는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이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25,000원 이상을 들어올린 이후에 한번 밀릴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밀리고 나서 재차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7,000원 선 정도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트렌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CJ 프레시웨이 상담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 궁금증은 박노주 스타의 톡방에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지금 상담이 많이 밀려있네요. 다음 상담은 우리 취우님의 종목으로 봐드리겠습니다. LG 시스템 스타 앞으로 YG 엔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9,900원에 10%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길게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장기적 전망 콕 집어주세요. 네, YG 좀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YG를 내부 상황을 좀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BTS가 성장하고 나서 YG도 덩달아서 지금 올해 100%가량의 주가 성장이 있었었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YG 같은 경우에는 BTS랑 오히려 실적이 반비례해야 되고 주가도 반비례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 사실 빅뱅이 올해 사실 개인 이
연예인들이 좀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실게요. 네. 빅뱅 입영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BTS가 이때 큰 팬덤을 쫙 끌고 오면서 성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BTS가 확 떴죠. 사실 원래 해외에서 유명해진 건 작년부터 상당히 유명해져 있었는데 네, 올해 본격적으로 빅뱅 팬덤을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 딱 포지션을 보시면은 이 글로벌 팬덤 상당수가 빅뱅에서 BTS로 옮겨간 상황이고요. 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팬덤을 빅뱅이 없는 동안에 뺏겼죠. 네,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컴백을 하더라도 사실 팬덤이 거의 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BTS가 전체적인 팬덤 규모를 키운 건 맞는데 빅뱅의 팬덤을 다시 BTS한테서 찾아와야 되는 네, 그런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승리 입영 예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지드래곤이나 빅뱅 메인 멤버들이 전부 다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드래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1년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도까지는 매출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올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YG가 좀 이번에 정신 차렸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 YG의 보물함이라고도 많이 좀 일컬어져 있던 YG 멤버들을 공격적으로 좀 오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콘 멤버들, 위너 멤버들, 그다음에 블랙핑크 멤버들 공격적으로 계속 컴백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악은 항상 완벽했었어요. 네, 테디 프로듀서 때문에 음악은 항상 완벽했는데 최근 컨텐츠 보시면은 이제서야 그 외의 음악 외의 콘텐츠들은 이제서 새롭게 시도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뭐 예능부터 모든 콘텐츠들이 전부 다. 근데 아직까지 정말 시도에 그치고 있고 어떤 성공 사례가 쫙 안 나오고 있죠. 네, 기존에 뭐 작년도에 믹스나인도 실패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성공작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SM이나 BTS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나 기타 콘텐츠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YG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모멘텀이 내년도에 가장 없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BTS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폭을 내년도에 오히려 반납시키고 나서 그때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정적인 매수가 되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타면은 제가 단타 기준으로 대응을 드릴 텐데 장기로 트레이딩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이 좋지 않다는 거 네, 미리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 대응 현재가 기준으로 드리면은 지금 43,000원 도달하시면은 빠르게 좀 익시트 하시는 게 좋겠고 정말 장기 플레이를 좀 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네, 손절을 좀 멀리 잡아드리더라도 34,500원 네, 여기 이하로는 잡아드릴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 미리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매출 쇼크를 받아가지고 네, 정말 급락세로 전환을 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안정적 매수가는 26,500원 정도에서 안정적 매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바닥권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실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 취윤님의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봐드렸습니다. 자, 우리 따규현님께서 지금 종목 신청해주셨네요. 따규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볼게요. 1997님께서 봉추 선생 스타프로 배럴 13,4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스타님. 네, 일단 배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5%, 반등하면 -5%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십시오. 본전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본전을 고집하다가 정리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4%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하면 -30%에 정리하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꺾였을 때는 흐름이 좀 끝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반등 흐름이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이 횡보하는 흐름이에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뭔가 그 자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이전에 흐름이 나왔었던 게 뭐 세일을 어마어마하게 그 크게 하면서 그때 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바뀌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또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치매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한참 동안 이게 좀 잠잠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갑자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라서 수급이 엄청나게 유입되거나 그럴 만한 기업도 아니고 개별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아직도 신규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9,50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모를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공모가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결국은 그 한번 꺾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등해서 계속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흐름이 꺾인다. 그랬을 때는 정리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면 마이너스 5% 정리하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30% 정리한 후에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어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네, 박노주 스타님. 박노주 스타와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 풀어 드릴게요. 네. 18,25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 맞아요. 네, 궁금한 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종가 매수인데요. 네. 내일 전망이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7390님께서도 오늘 종가 매매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런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 전망 찝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격 보니까 예, 딱 종가 매수 가격이네요. 예. 네. 일단은 종목은 굉장히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뭐 오늘 종가 뭐 일단 그 가격이지만 사실상 지금 그 현재 지금 하락세 시장 속에서 그나마 지금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려주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런 지금 일단 차트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그 수주잔고 거 13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가스 처리 시설 뭐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영업 이익적으로나 매출로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 4분기 지금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지금 그 45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일단은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00% 정도 이제 오를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외인 쪽에서 지금 연속 6거래일 지금 계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관도 누적으로는 지금 순매수입니다. 지금 이 현재 하락세 시장 속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역시나 모멘텀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매출과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9,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어차피, 지금 차트도 쌍바닥,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간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딱 올려주고 패턴도 완성돼 있고 한 번 더 올려서 단기적인 고점이 19,000원인데 이 선상까지는 일단은 올라와 주는데 중요한 여기서 19,000원 이상에서 종가가 끝나면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상승하게 되면 대략 19,700원과 2만원 사이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중기적인 고점이거든요. 쌍봉을 형성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도 넘어선다면 돌파를 2만 200원이 전고점인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월봉에서 이제 그 이 60 월 위평선이죠. 여기 돌파하면은 완전하게 크게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추가적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박노주 스타일 톡방에서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신대양 제지 2661님의 종목 당첨되셨고요. 에이지 시스템 스타 앞으로 67,800원에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플랜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최근에 보시면 신대양 제지도 밀린 타이밍이 지금 외국에서 나스닥 밀릴 때 거의 동시점에서 많이 밀렸죠. 네. 지금 그 타이밍에서 파동도 보시면은 지금 3차 나스닥 붕괴 파동이랑 거의 동일하게 빠졌다가 지금 저점에서 다시 터닝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려면 나스닥이나 지금 국내 코스닥장에서도 전부 다 상승세를 좀 나타내야 되는데 국내 코스닥 차트만 보시면은 작반등으로 그래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나스닥보다 덜 무너졌으니까 모멘텀이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모멘텀 상으로는 분명히 강했던 모멘텀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리려면 나스닥장에서도 전고점을 뚫어야 되죠. 지금 단기적 전고점이라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기존 고점이었던 75,800원까지 도달하는 것도 쉽진 않겠다라는 부분 미리 연말까지의 플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가려면은 사실상 올해 배당 다 끝나고 나서 네, 올해 배당 다 끝나고 연말 다 끝나고 내년도 상반기에 트럼프가 이제 통화정책 내세우죠. 네, 통화정책 내세울 때 약달러에 대한 통화정책 내세우면 그때 증시 일시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합니다. 사실 올해는 강달러 통화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미국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환차이 때문에 빠지고 빠지고를 반복을 했어요. 네, 특히 공격적으로 환율이 지금 96.5선 도달하고 나서부터 익시트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왜냐? 네, 트럼프의 장기 목표가였으니까요. 올해의 목표가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익시트가 빠르게 나왔고 내년도 다시 약달러 정책으로 전환해주면은 그때 추가적인 상승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장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내년장을 노리시는 게 낫다. 이런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워낙 좋게 흘러가는 종목입니다. 네, 재무가 거의 지금 한 3년째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 떨어지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승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내년도, 후년도도 다 상승세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재무상으로 차트의 저점 포인트들만 잘 잡아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매매 대응 드리면은 57,000원에다가 손절가 잡고선 75,800원에 단기 청산 올해까지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보실 분들께서는 차라리 내년도 예, 내년도에 지금 57,000원 뚫는지 보시고 나서 예, 트럼프 정책 통화 정책 딱발로 나온다 그때 매수 치셔가지고 장기 플레이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신대양 제지 단기 장기적인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생각 문자로 갈 건데요. 삼성전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종목이죠. 우리 봉추 선생 스타 앞으로 44,00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2032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거든요. 삼성전자 정말 4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거 너무 지겹거든요. 스타님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사실상 전망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매수가 아래입니다. 44,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그렇게 아주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역시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했죠. 그런데 그 반등, 고점,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약간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짧은 이런 흐름 길게 봤을 때는 저점 부근이라고 할지라도 지수의 흐름을 좀 보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단기에 조금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죠. 그런데 코스피를 매도한다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 코스피에서 거의 뭐 20%에 가까운 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했을 때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40%예요. 이걸 손실이 난다고 해서
계속 본전을 기다리면서 홀딩만 하다가 아니면 반드시 수익을 보려고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드릴 테니까 기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손절하십시오. 마이너스 10%는 저점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정리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의 흐름처럼 이렇게 단기 반등이 간간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미련 가질 필요 없고요.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까지 봉추 선생 스타와 함께 풀어드렸어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1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준 세 분의 스타분들하고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지 하셨죠?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 거예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브론치족, 2번 체리피커, 3번 코피스족.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 돌아올 때 힌트를 아주 쉽게 드릴 거예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건데요. 목요일인 오늘 2부에서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의 증권스쿨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종목 상담 그리고 그 어떤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요. 1부에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잠시 뒤에 10분 뒤에 돌아올 거고요. 우리 1부에서 함께한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